배우칠랑. 아하! 그지? 고등심보다 나 이런 게 좋아. 튀는 맛이 있어. 살치살 그런 거는 좀 느끼해. 맛있다. 우리 장효진님께서 점심. 10살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한문세트에 그림을 그려갖고, 그거는 아빠가 너 하라고 그랬어. 맵자, 맵자. 뚝이 왔어. 야, 등급 끝 해줄까? 나 이거 무서워. 그래도 내가 그때 아빠를 세게 안 물었어. 얘가 세게 물었어. 아빠 손가락 큰다. 저기 6년 동안 아무도 한 번도 안 물었는데 털을 뽑았잖아. 이게 휴대폰 들고 있었거든.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거 하는 거 못 봤어. 이거 못 봤지. 봤으면 안 했지. 엄마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고 뚜비 이쁘다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. 황정살. 황정살이 어디지? 목 있는 거야? 목살은 뭐야? 어? 근데 고기 먹으면서 그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없지. 그래? 돼지고기는 완전 익혀야 돼. 요즘은 괜찮대. 아빠 아는 분 한 분은 돼지고기 잘못 먹었고 돼지 이게 또 벌레가 있어. 흉이 그게 뇌로 들어갔어. 그래서 그 아저씨 미국 가서 술 받고 그랬는데 결국 들어가셨죠? 아니 나도 근데 그거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어떤 오빠가 자꾸 젓가락으로 뒤집길래 그 젓가락으로 뒤지면 안 된다고. 아니. 근데 요즘 그건 옛날 돼지만 그렇고 요즘에는 다 양 먹이고 해가지고 괜찮대. 아 그래도 위험해. 안 돼. 그리고 상호야 돼지고기 뒤집다가 어? 뭐 얘기하다 이거 입에 다 쭉 되잖아? 나 닭갈비 먹다가 그래서 입술 붙었어. 이거 달라붙어, 젓가락이. 그러니까 물에다 해서 해야지 이거 막 뜨거운 데서 있어. 숯불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젓가락 딱 끄면 이게 달라붙어, 이거. 네, 아이고, 그럼 드셔요. 우리 장윤님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아윤양. 액자에 딱 내버려 걸어놓을게요. 영어를 한번 가야 돼. 고맙습니다. 맛있습니다. 뚜비도 인사해. 뚜비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 줘야 감사하지. 아빠 휴지 좀 줘. 아이. 이거 두루마리를 닦는다고? 터프하대. 자꾸 휴지 좀 줘. 휴지도 달라고? 입을 닦아야 되잖아. 티슈도 아니고 냅킨도 아니고 두루마리. 이게 더 편해서 그래. 편해서 뽑아서 놓다. 11시인데 11시에 이제 밥 먹습니다. 저녁을 이제 먹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좋은 시간 되십시오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는 먹기 시작하겠습니다.